딥페이크 성범죄, 명백한 범죄입니다.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지원 팀장 박성혜입니다. 딥페이크 성범죄가 무엇인가요? 딥페이크 성범죄는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고 고도화되면서 피해자들의 얼굴을 성착취물 영상에 합성을 해 진짜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범죄 유형입니다. 그럼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이유는 합성한 그 영상들이 무작위로 유포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인데요. 지인 혹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올린 프로필 사진, 일상 사진으로 굉장히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. 피해자들의 유형은 어떤가요? 저희 센터에 합성 편집물 피해로 삭제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분들 중 50%는 성인, 50%는 미성년자고요. 성별 비중을 살펴봤을 때는 남성 피해자의 비율이 2.6%를 차지하고 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 특정한 나이, 성별에 따라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딥페이크 성범죄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? 딥페이크 성범죄 같은 합성 편집물들은 가해 연령대가 현저히 낮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합성 편집물을 만들어내는 아이들이 더욱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. 친구, 선생님, 부모님들의 얼굴을 합성하고 유포하는 것이 그저 놀이문화 중 하나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스마트폰과 AI 기술에 굉장히 익숙하고 너무나도 쉽게 부모님과 선생님의 눈길을 피해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 수 있는 거죠. 딥페이크 성범죄는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. 제발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.